아, 우리 깔끔한 김효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받지 마. 이런 건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네, 더러운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엄근진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서 도입이 코딱지여가지고. 네. 아, 유가 지금 뭐 100불 곧 갈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 저 이제 뉴스 3부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듣고 왔는데 시장은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박병창 부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직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나에 대해서는 확신은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한국 시장은 좀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이렇게 네. 개운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아.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그러면은 뭐를 보면서 이제 다시 조금 주식을 좀 열심히 해볼까라는 타이밍을 잡을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1페이지부터 조금 차트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지난 한 11월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명하게 수익률이 갈렸던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파란색 선이 나스닥 지수이고 요 빨간색 선이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12월 초 이후로 하면 거의 한 35% 네. 급등이죠. 예, 급등한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11월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10% 이상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어떤 경기 국면에서 나타나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네. 이런 수익률들이 나타나요. 이거 뭐죠? 이게 이제 슈로더에서 네. 골디락스, 그러니까 물가랑 경제랑 다 뜨뜨미지근할 때는 어떤 자산이 아웃퍼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션 다시 이제 경제가 좀 회복할 때는 어떤 자산이 아웃퍼폼을 하고 그리고 73년부터 저걸 조사한 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어떤 대로 좀 가야 그래도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을까. 저희가 뭐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저희도 자료도 내고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네. 사실 용어 자체 너무 어렵잖아요. 자산 배분. 그래서 되게 어렵죠. 예, 어렵다고 어떤 국면에서 어떤 거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런 네,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국면을 나눠 드리는 게 사실 저의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연두색 이제 수익 많이 난 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봐주시면은 네. 지금이 요 맨 밑에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지금이 네. 커머디티하고 골드가 대박이네. 네, 이게 73년 이후에서 골드가 좀 유독 좋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어떤 투자를 했어야 되냐? 커머디티 골드 베팅이 유효했었고 주가가 사실은 요 세로로 보시겠어요. 이게 미국 주가인데 미국 주가는 어떤 국면에서도 사실은 수익이 대부분은 났었어요. 아,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만 빼면 다 오르네. 네, 여기에 이제 리세션 완전히 다 이제 아작나는 구간들은 빼져 있기는 한데요. 오늘 코딱지부터 좀 안 좋네요. 저희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월에 뭐 그렇게 터질지는 저도 사실 그렇게 급락할 거 미국 주식마저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이제 예단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돌이켜 놓고 보면은 경제가 뭔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고 네. 지금은 아마 골드를 상당 부분 비트코인이 대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그렇구나. 하는데 예, 그래서 골드는 조금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예전의 패턴에서 뭔가 되게 천지개벽해서 다르게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도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2개월,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죠. 원자재고 주식이고 뭐고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를 활발하게 해왔는데 그럼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에 따라 붙을 거냐. 지금이라도 유가를 주식을 팔고 유가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온 거. 유가도 뭐 40% 가까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냥 주식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냐. 이 판단 항상 어렵죠. 네. 네. 항상 어려운데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압력이 정점에 거의 다달랐다. 예, 피크아웃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지금 100불, 120불 전망들도 꽤 나왔어요. 그래서 120불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3, 4, 5개월 동안 유가가 120불까지 쭉 올라요. 그럼 지금이라도 유가를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급등하고 급락은 사실은 잡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120불 갈지 105불 갈지 알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미국 주식은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사모으는 단계 사야 된다. 예,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지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나와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 마음인 건가? 이거를 숫자로 볼 수는 없는 건가? 숫자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위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만든 거고요. 밑으로 가면은 이제 정점은 쳤나 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다시 주식이 아웃퍼폼할 수 있는 리플레이션으로 가나 봐.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꼬리를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쫙 치솟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최정점이 2007년 8년도에 유가가 160불까지 가면서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꺾여졌던 게 저 가운데 쫙 치솟아 있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족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이네. 네, 족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경제는 사실 좋지 않았음에도 유가 같은 게 이제 계속 베팅 세력이 들어갔었죠. 지금 유가가 이때는 160불이었고 예, 지금은 유가가 90불인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다른 물가들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가들이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지수는 사실은 2007년 8년 굉장히 안 좋은 수준까지 가 있다. 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기다렸다 주식을 사고 뭐 네 가지 국면이 어떻고 이게 필요가 없이 지금이라도 우리는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꺾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경제는 유가가 90불, 물가, 미국 물가 오늘 밤에 나오네요. 7%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이제 고비는 넘겼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저는 마음속에는 저게 꺾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4페이지 차트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물가 전망을 연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년째 틀려왔다라는 차트였습니다. 선이 되게 복잡한데 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전망을 따라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기업이 실적이 쇼크가 나면은 계속 이제 추정치를 깎아가면서 쇼크도 틀리고 추정치도 추정치대로 깎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지금이에요. 1분기까지는 물가가 높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는 물가가 쭉쭉쭉 떨어질 거야 라는 게 지금 현재의 월가의 전망입니다. 그렇죠. 전망인데 네. 저희도 이렇게 전망해요. 근데 저 전망치를 굉장히 신뢰하는 투자자분들은 되게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계속 틀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변수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래 숫자를 보면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그럴까? 라는 데에서는 약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맨 앞에서 제가 유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유가가 지난 한 2개월 정도 만에 한 35%가 쭉 올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그럼 유가 100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물가 안 꺾이는 거 아니야? 유가 110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거예요. 저의 메인 시나리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물가도 내려오는 그림. 아까 보여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인덱스도 정말 악소리 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만 저게 이제 정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림. 그래서 커머더티나 다른 자산들보다는 다시 주식이 아웃퍼폼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가 몇 불을 안 넘으면 이렇게 되나.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불까지는 괜찮, 감당 가능하나. 네네네네. 물가하고 경제하고 나눠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5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저게 선이 되게 많은데 저 유가가 저희 KB증권은 올해 유가가 연평균 한 85달러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분기에는 평균이 90불을 넘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타이트한 수급이 풀리면서 연말에는 한 80불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연평균 85달러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 급등이 아니라 꽤 높기는 한데 엄청 급등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파란색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것처럼 물가가 확실히 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저희 1년 동안 물가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걱정을 했는데 모두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요 메인 시나리오 파랑색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120불 보고서도 나왔으니까 120불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 검은색 선처럼 돼요.
그래서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떨어져요. 아, 그래도 떨어진다. 예, 그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거는 유가로 너무 높아서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유가가 만약에 한 160불, 170불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 물가가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상황. 그런 전망도 유지 나와요, 계속? 그런 전망은 아직은 없죠. 지금 120불 정도가 보고서로는 가장 높은 예, 수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가 만약에 2분기 중에 120불을 넘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지수는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물가 측면에서는 조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물가는 오늘 밤에도 나오고 오늘 밤에 나오는 물가가 이제 1월 지표이고 2월에 아까 3월에 2월 지표가 나오잖아요. 한 달씩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3월에 발표되는 2월 지표까지도 사실은 물가 이제 진짜 꺾이나 봐라는 것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가 계속 7%대예요. 그런데 요 차트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유가 막 120, 130불만 아니라면은 괜찮다던데. 네. 85달러면 뭐 지금 수준인데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네, 연말에 미국 물가 물가는 3%대? 물가는 쭉 빠진다 네. 그런 얘기죠. 사실은 3%대도 높죠. 높은데 우리가 하도 뭐 7점 몇을 보다 보니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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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는 유가 120불, 130불 안 넘으면 그래 봄에는 한 곱이 넘긴다더라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은 물가 이야기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을 경제도 괜찮나를 한 번은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차트 한번 같이 봐주시죠.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나와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갑자기 적자로 반전됐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죠. 되게 드문 일이라고.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런 일이 나타났고 그때는 1월 데이터가 안 나왔었어요. 1월에도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2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날 것 같습니다. 근데 2월에는 무역 수지 적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2008년이나 뭐 이게 외환 위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쭉 적자였었고요. 요때 닷컴버블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건 같이 경제가 누가 봐도 엄청 안 좋았을 때만 무역 수지가 적자였는데 이번에 적자이고 사실 폭이 최대치입니다. 두 달 연속 나왔는데 2월 달이 1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이. 네네네. 한국만 사실은 이런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유럽 차트를 넣어놨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무역 수지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이 뭐가 조금 잘못하거나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미국은 무역 수지가 흑자도 꽤 많은 규모가 나다가 갑자기 적자로 반전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같이 무역 수지가 원래 적자이던 국가들은 적자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가 흑자예요? 그러면 적자가 난다는 건 어딘가 흑자 났다는 얘기죠? 파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네. 중국 무역 수지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요? 네. 김 프로님 요즘 제가 방송 열심히 봤는데 중국에 대한 심기 좀 안 좋으시던데. 저요? 근데 올림픽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 막 부당하게 어제, 막. 네. 어제 다 늦게 주무신 막 분들 많은데. 더티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막 뭐 중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스포츠가 저희가 정당에서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당만에서 좋아하는 건데. 네. 아무튼 무역수지 이야기 할까요? 네, 중국이 지금 최고치이고 지금 한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은 무역 흑자가 보통은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도 서서히 올라오고 경제도 서서히 둔화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예를 들어서 100억 불 나다가 80억 나다가 70억 나다가 줄어들다가 적자 갔네요, 가나요? 많아요? 하다가 적자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흑자가 꽤 나다가 갑자기 적자.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고 무역 수지 적자 왜 났냐? 네. 3대 에너지 수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또 에너지가 원유 가스 석탄. 한국은 또 에너지원을 거의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이 효과가 되게 다이렉트해서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에 3대 에너지 수입액이 2.3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만약에 수출이 되게 안 좋고 수입이 되게 늘었어요. 이게 불황일 때 딱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는 않고 수출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지금은 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무역수지가 갑자기 적자가 났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경제랑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럼 무역수지 적자면 원달러가 튄다는 얘기인가? 저게 무슨 의미인 거지? 어쩌라는 건가? 전체
국가를 만약에 우리 집에 가계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가진 돈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휘발유를 5만 원씩 넣으면 나머지 95만 원은 내 쓰고 싶은데 쓰면 돼요. 네. 100만 원이 있는데 갑자기 유류비가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5만 원 줄어듭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무역 수지가 갑자기 적자로 팍 전환된 국가들은 쓸 돈이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수입 뭐가 수입이야 국산이야 국산이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써거든요. 그런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게 섞어서 다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재도 100만 원 수입할 수 있는 거 지금 90만 원밖에 수입 못해요. 네. 소비도 소비인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뭐 1라인 깔고 2라인 깔려면은 기계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그 라인들을 심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100만 원어치 자본재를 수입할 수,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계를 수입할 수 있었던 걸 지금 90만 원밖에 수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은 적자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흑자라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적자 났다고 막 큰일 나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별로는 쓸 돈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에서 보면 어우 경제 이거 꺾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임계점을 계산해봤습니다. 네. 아까 물가에서는 120불, 130불 확 치솟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경제에서도 비슷합니다. 경제에서도 비슷한데 저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전 세계 GDP에서 유류 부담을 나타낸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저게 위로 올라가면은 아까 제가 뭐 100만 원, 90만 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쓸 돈이 줄어든다. 그러겠네. 가처분 소득이 주는 효과. 예. 가게에서. 그래서 저게 제가 일부러 치솟은 데를 주황색으로 이제 칠해놨는데 70년대 초반에 1차 오일 쇼크, 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 때는 저 유가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꺾여 경제가 꺾였죠. 경제 꺾였고 2000년대 중후반에도 70년대보다는 애교라고는 하지만 경제가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은 GDP 대비해서 한 4% 정도 유류 부담이 그 이상이면 사실 경제에서는 이번 판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확장 국면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지 용기 있는 전망이에요. 지금 몇 퍼센트냐면은 3%예요. GDP 대비 유류 부담이 3%입니다. 네. 1986년 이후에 장기 평균 2.6. 그러면 4%가 가깝나요? 장기 평균이 가깝나요? 지금은 장기 평균이 그렇죠.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죠. 2020년에 평균 유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얘기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너무 낮으니까. 아, 유가 이야기 마이너스 갈 때만 얘기했죠. 네네. 얘기 안 하다가 최근에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이거 유가 괜찮나? 이제 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비용들은 높아졌지만 절대적인 레벨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몇 불을 넘어가면은 경제 꺾어진다더라. 연평균 100불입니다. 연평균 100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저희 연평균 85불 본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월가 컨센서스도 그 정도예요. 만약에 평균이 100불 가려면은 중간에 막 120, 130불도 한번 갔다 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100불, 뭐 110불 그래 갈 수 있지. 근데 연평균 100불 네. 상반기 중으로 120, 130이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지금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지수부터 쭉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우려는 정점이다. 예, 고생은 좀 정점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정점을 금융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영하는 게 주가도 주가지만 금리가 반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리가 예를 들면 2%에서 막 육박하던 게 뭐 1.7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고를 때 다시 성장주 이렇게 되나요? 요거는 그 섹터 로테이션은 사실은 그때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네 가지 국면을 나눠서 요때는 주식이 낮고 요때는 뭐 커머더티가 낮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73년 이후에 통계였었거든요. 네. 저 때는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대장주를 할 때가 있었고 금융주가 1등할 때도 있었고, 네. 네, 그래 뭐 성장주가 1등을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네. 저거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고민이 돼요. 네. 근데 저는 뭐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난 몇 년 동안은 특히 저성장, 뭐 저물가, 뉴노말이
뉴노말과 4차 산업혁명 요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이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로 대표되는 그렇죠. 대장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보다는 사실 물가가 조금씩은 레벨업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를 잘라놓고 보면 물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뭐 7번, 8번 연준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조금 캄다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한 4%다. 그러면 예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내년 물가는 한 2%, 1%대로도 내려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내년 물가 한 3% 내년에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물가도 금리도 좀 높은 수준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기술주에서도 아까 제가 미주미를 듣다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똑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 지수 자체는 반등하고 있는데 성장주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따라가고 어떤 기업들은 쟤네 오르는데 왜 힘이 없지? 이제 그런 모습들이 투자자들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네. 금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예전에 팡이고 마가고 조어들이 많았잖아요. 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 가고 조금 탈락하는 회사는 나오잖아요. 지금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맞아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좀 네. 탈락하는 모습들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 제가 임금 이야기 한참 드렸잖아요. 네. 물가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그 레스토랑 업체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이익을 전망치보다 상회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잘 올려서 그러니까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죠. 가격을 잘 올려서 전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익이 상회하는 기업들도 있고 역시 우리 인건비랑 식자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익 안 좋습니다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성장주다 뭐 테크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기업들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성장이 그럭저럭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건지 아니면 아, 이 기업은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아, 너무 힘들어하네라는 기업인 건지 거기서 이제 가름마를 한번 타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